안녕하세요. 오키드TV의 난나놈입니다. 올해는 종자목 특별전을 좀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좀 바쁜 관계로 종자목 특별전을 열지 못했네요. 전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할인을 해드렸는데 올해는 좀 더 가감하게 할인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지금 종자목 특별전에서 활용하는 이 종자목들은 두치포트, 즉 까만 포트에 넣어서 바로 보내드릴 생각이니 받으신 분들이 분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품종은 금설입니다. 금설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약 5만원 또는 3만원 정도 받는데요. 이거는 작은 그룹이기 때문에 5천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금설은 5천원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소대입니다. 소대 같은 경우는 경암모단인지 소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대라고 생각하고 5천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 판매되는 것들은요 바로 제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먼저 문자 남겨주신 분에게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입금하시는 순서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개씩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문자 제게 먼저 주신 분에게 가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만울무지입니다. 만울무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만원이었는데 무지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천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문자로 찜해 주시면 됩니다. 만원 찜 그리고 문자를 먼저 보내주신 분한테 순서가 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재금복륜입니다. 재금복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판매되는 게 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재금과 다른 점은 이게 항복륜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지저분한데요. 촉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촉수는 많이 있는데 받으셔서 분갈이를 하시게 되면 훌륭한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재금복륜은 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다음에 홍야채입니다. 꽃이 아주 아름다운 홍야채죠. 좀 요상하게 생긴 꽃을 피우는데요. 신화촉이 새촉이 아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촉이 새촉이 올라오기 때문에 금방 대주가 될 것 같은데요. 분해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 원에 판매합니다. 시중에서는 한 5만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는 일본금입니다. 일본금. 일본금과 일본금 복륜이 있는데 일본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복륜이 나면 일본금, 항복륜이 나면 일본금 복륜이라고 합니다. 얘도 만원에 판매할게요. 자, 문자를 먼저 주신 분한테 먼저 기회가 가게 됩니다. 문자가 두 분이 동시에 오게 되면 먼저 저한테 도착한 분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태환입니다. 오렌지화를 피우는 태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5천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자, 오렌지화를 피우는 추녀입니다. 추녀는 이거 새쪽인데요. 아주 굉장히 약하네요. 근데 여기 지금 신화가 한쪽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를 키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5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추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초심자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금입니다. 재금. 아까는 재금 복륜이었고 재금이죠. 재금 같은 경우도 자, 무늬가 굉장히 진하게 들었는데 바로 받으시면 분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금 같은 경우도 만원에 판매할게요. 이거는 사자엽을 보이는 아파사다입니다. 아파사다 같은 경우는 꽃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신화촉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받으시면 바로 분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화를 떼서 아마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만원 받겠습니다. 은설입니다. 은설 같은 경우에는 은설, 금설, 은룡, 금룡 이쪽이 같은 가족이죠. 이 은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도 5천원 받겠습니다. 이거는 신금룡이라고 합니다. 금룡보다는 키가 좀 크고 복륜이 좀 얇게 들어가는데 복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5천원 받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주입니다. 요주는 요로처럼 생긴 꽃을 피우는데 조금 더 진한 꽃을 피웁니다. 요로라고 그러는 것은 두구화, 아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두화를 피우는데요. 좀 더 대곡처럼 이렇게 오가들듯이 피우는 품종을 말합니다. 이것도 만원 받겠습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많이 오글덕거리는데요. 다화입니다. 다화, 다화가 두 개 정도 제가 하니까 이건 다화 2번입니다. 이것도 만 원 받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으니까요. 다화, 아, 이거는 금송이고요. 나중에 다화 나오면 그건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2번 다화 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 귀한 은성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유령처럼 서원으로 올라왔다가 나중에 복륜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두 개가 합식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 은성관 같은 경우는 지금 7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2만원 받겠습니다. 이거는 소황 호반입니다. 신화가 올라올 때 빛이 좋으면 호반으로 올라오는데요. 호반 같은 경우에는 빛이 좋으면 아주 호반 올라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만원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성입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프릴 꽃이 피고 잎에도 이렇게 프릴이 나타났는데요. 이 금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고전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만원 받겠습니다. 이거는 금작으로 보입니다. 이게 확실히 금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키워보시면 좀 알 겁니다. 그래, 금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는 5,000원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5,000원 받겠습니다. 아, 이거 아주 작습니다. 초심자들은 좀 자제하시고요. 이게 서반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세모환입니다. 세모환은 지금 세력이 약해서 그러는데 세력이 강해지면 서반으로 올라오면서 감룡예를 보이는 품종입니다. 이거는 5,000원입니다. 흑룡모단입니다. 흑룡모단 같은 경우는 꽤 귀한 품종인데 아주 이거 작습니다. 그러니까 초심자 같은 경우는 이거 키우려고 그러면은 하세오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구력이 있는 분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원 받겠습니다. 이는 승산복륜입니다. 승산복륜 같은 경우는 이거 복륜이 나오는 거죠. 복륜이 나오는 승산복륜인데요. 키우는데 크게 문제 지장이 없고 잘 크는 품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초심자라도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승산복륜 만원 받을게요. 여침입니다. 여침. 여침 같은 경우 이 여침 2번이라고 이거 생각하시고요. 여침이 또 하나가 있나 봅니다. 여침 2번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2만원 받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제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여기 전화번호 올려놔져 있으니까 그 전화번호로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태천조입니다. 이게 달개비 이파리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 지태천조란 뜻이 달개비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일본어로 하게 되면. 그래서 지태천조인데 이것도 2만원 받겠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으니까 고아를 떼서 만든 거니까 크지 않습니다. 일본산입니다. 일본산 같은 경우에는 복륜이 아주 잘 들고 아주 굉장히 잘 들고 건강하며 잘 자랍니다. 그리고 초심자도 키우기 쉽고요. 올라올 때 홍해가 아주 아름답게 올라옵니다. 신화가 올라올 때요. 이것도 만원 받습니다. 제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는 이두금 중에 서이두금입니다. 서이두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강 중반과 삼반성으로 보이는 품종입니다. 물론 이게 무늬가 나중에 사라지는 그런 삼반성이 아니기 때문에 삼강 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이두금 이것도 만원 받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황비령입니다. 이거는 소고기라기보다는 덴드로비움에 가깝죠. 이게 아침농원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복륜엽을 입고 노란색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것도 만원 받겠습니다. 몽전입니다. 몽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반성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호암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라올 때 환경이 맞으면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올라오지만은 어떤 해에 보게 되면은 무지로도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무지로 올라왔던 것에도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몽전은 만원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천옥송이네요. 천옥송 같은 경우는 중투 이시에 콤패가 나오는 거고 꽃에도 콤패가 따라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품종인데요. 이거는 아주 작은 품종입니다. 두치포트에 들어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만원 받습니다. 이거는 청옥입니다. 청옥.
녹둥룡해라고도 하죠. 일본에 가서는 녹둥룡해였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청옥입니다. 청옥. 여기는 녹화를 피우는데요. 굉장히 야릇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사자에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사자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리농장에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는 뭐 만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청옥입니다. 이거는 2만원 받을게요. 다음에는 춘매입니다. 매변의 하변이 아주 아름다운 춘매입니다. 춘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만원에서 6만원 받는데요. 이거는 뭐 작은 고르고 그러니까 2만원 받을게요. 2만원입니다. 호접입니다. 호접 같은 경우는 꽃을 피워보신 분은 아주 기가 막힌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무늬도 무늬가 있고 지금은 현재 무늬가 아직 세력이 약해서 많이 안 나오는데요. 키워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것도 호접 같은 경우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품종이기 때문에 2만원 받겠습니다. 이건 황행 원종입니다. 원종인데 이거 아주 꽤 바로 받으시면 분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화촉이 선호촉 올라오고 있는데요. 3촉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하고요. 자, 이거 고하고 신화가 한 3촉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황행 원종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2만원 받겠습니다. 이거는 두 개가 합해져 있네요. 하나는 홍처. 꽃이 아주 홍화로서 아주 아름다운 홍처하고 이거는 장. 장. 두 개가 같이 들어있네요. 야마록이라고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는 죽어가는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합해서 만 원씩 2만 원입니다. 이거는 구하기 힘들다는 서롱입니다. 아주 굉장히 작은 그룹입니다. 서롱 같은 경우는 신화가 올라올 때 환경이 맞을 경우에는 굉장히 붉은 홍해를 많이 물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서롱 2만 원 받겠습니다. 귀한 게 남았네요. 홍라입니다. 홍라는 미농 지하에 꽃이 홍라처럼 물방울처럼 이렇게 펴지는 꽃이 피우는 홍라란 품종인데 굉장히 귀한 품종입니다. 이게 작아도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이 작은 포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3만원 받을게요.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반으로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황화를 피우는 아주 귀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화이 같은 경우도 2만원 받겠습니다. 태환입니다. 태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바로 초심자도 분해 올리면 되겠네요. 뭐 지금 태환 같은 경우 이 정도 보통 5만원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정자목 그루이니까 2만원 받겠습니다. 비말입니다. 비말은 사변화를 피운 품종이면서 굉장히 촉수가 많이 있네요. 거기다가 보시는 것처럼 사피반을 보입니다. 사피반의 사변화 또는 육변화도 보이는데요. 비말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뭐 5만원, 4만원, 5만원 받게 되는데요. 이거 2만원, 종자목 특별전이니까 2만원 받겠습니다. 이거는 실락이라고 합니다. 실락. 실락은 무늬가 올라올 때 굉장히 아름답게 올라옵니다. 이게 서반성으로 올라와서 나중에 녹이 차오르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신화가 아름답게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런 경우 3만원 받겠습니다. 이건 단정안입니다. 단정안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로도 바로 분해 올려서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비싸게 받지만 이거는 5만원만 받겠습니다. 분해 올리게 되면 이건 7만원에서 10만원 받거든요. 다음에 이거는 기주 본항의 중반입니다. 이거는 아주 귀한 품종입니다.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지도 않는데요. 근데 중반이 나와 있는 기주 본항 황화를 물론 피우죠. 기주 본항 자체에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경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기주 본항을 정자목 특별장이기 때문에 신화는 좀 있으니까 5만원 받습니다. 이건 합풍입니다. 합풍 보통 우리가 20만원 정도 받죠. 근데 이게 신화가 두 쪽 올라오고 있고 아주 작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원 받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먼저 주신 분한테 제가 드리고요.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백년입니다. 백년 같은 경우는 이시의 중투인데요. 이렇게
고아 쪽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려서 심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작은 두채 포트에 들어있고요. 백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나가죠. 그래서 한 번에 보통 12, 13만원 하는데요. 이 경우 종자목이기 때문에 5만원에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강진자생 중반입니다. 강진자생 중반인데 중반은 아직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자생석곡 중에서 약간의 홍화를 피면서 중반이 나온 여기 작은 쪽에는 강진자생 중반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는 강진자생 중반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보통의 경우 15만원대 정도 받는데요. 이건 5만원 받겠습니다. 무장입니다. 무장 내룡입니다. 무장 내룡입니다. 무장은 중투이시죠. 무장 내룡 이것도 5만원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추 3반입니다. 석추 3반 같은 경우는 3반이 아주 굉장히 완전의 유령성으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합식이, 고아를 합식해 놓은 것입니다. 석추 3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 정도 고르고 하면 5만원 이상 받는데요. 석추 3반 3만원 받을게요. 몽보전입니다. 몽보전 같은 경우는 몽전의 중투 이씨가 나오는 건데요. 특히 굉장히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런 식으로 몽보전 같은 경우도 완전히 무지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굉장히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령급으로 나와서 홍해가 가득 끼어 있는데요. 이거 몽보전 같은 경우 3만원 받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제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교룡입니다. 교룡 이무기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무기 교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대생엽 비슷하게 나오는 품종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품종인데 아주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이것도 3만원 받을게요. 촉수는 좀 많지만 아직 키가 작습니다. 에칸입니다. 에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문의가 주는데 에칸 원래 이렇게 복룡입니다. 여기에서 더 발전하게 되면은 자금룡이나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에칸은 3만원 받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제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복룡입니다. 고천수 복룡 같은 경우 고천수 복룡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복룡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이시 아주 작은 촉입니다. 대신 아주 작은 촉에 서수환이 나왔습니다. 서수환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서수환만 해도 굉장히 가격이 있는데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5만원 받을게요. 이거는 토자 왕관입니다. 이거는 특히 초심자는 절대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어린데 물론 신화촉이 작은 신화촉들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게 키우기 쉽지 않습니다. 무늬는 굉장히 좋고 이게 시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품종이지만 아주 약하기 때문에 구력이 좀 더 많이 된 사람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3만원 받을게요. 이거는 원래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만은 상태가 안 좋아서 3만원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를 끝내고요. 필요하신 분은 제게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에게 먼저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 오키드TV의 난나놈이었습니다.